메시지 잘 오세요. 콕딱지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, 레고 더 배트맨 무비 71017 미니피규어 제품 리미트 에디션 제품이고요. 20가지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, 자 오늘은 또 어떤 게 나올지, 자 한번 사진 찍어놔서 아실 것 같은데,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멋있는 거 나와라. 자 나오시게 되면, 자 오늘은 또 뭐 희한한 것도가 나왔네요. 자 이런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, 레고 미니피규어랑 뭐 같은 방식이죠. 배트맨이 아주 다양한 이쁜 저 핑크 빨리 나와야 되는데, 자 11번 캐릭터 되어 있는데 빌런처럼 생겼는데 빌런은 아니고요, 레드후드라고 해가지고 제이슨 토드 2대 로빈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전 거 한번 짝퉁으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, 자 이렇게 조립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, 자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가져다가 끼워 주시고, 망토가 들어가 있는데, 망토가 보통 레고 제품에서는 저기 뭐야, 프린팅부터 봅시다. 자 앞쪽에 프린팅 이렇게 어우 또 멋진 턱시도 입고 계시고요. 자 그 보통 종이 상자에 들어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. 자 예전에 대해서, 자 아주 멋지게, 자 이렇게 가슴팍 쪽 끼워주시고, 자 얼굴 쪽 얼굴을 요거를 레드후드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요게 얼굴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. 자 요 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끼워주셔서 자 되어 있습니다. 겉보기에는 완전히 빌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, 자 요거 들어주신 다음에, 자 무기 기관총 갖다가 두 개 가져다가 자 끼워주시면 자 되겠네요.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완성된 제품이고요. 예전에 한번 짝퉁으로 아마 다죠 다르고에서 나온 거 제품 보여드렸는데, 예전엔 이렇게 나왔는데 얼굴은 요거 비슷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빼서 위쪽 걸 끼워 주시게 되면 2대 로빈으로 쫙 변신하시기도 할 수 있는, 자 그런 캐릭터 제품인데, 요거 빼서 얼굴을 비교해 볼까요? 얼굴은 뭐 비슷한 느낌으로 생겼네요. 자 그런 제품으로 나와서, 하여튼 뭐 빌런은 아니고 2대 로빈 제이슨 토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거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무슨 빌런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. 자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,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총 한번 발사해봐라.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,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,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